이동호 괜찮아? 야 야마 들어와서 들것에 이동호 선수를 실어서 들고 나가는 모습인데요. 네, 이동호 선수 오늘 동호는요? 검사받으러 갔어. 뭐래요? 많이 다친 거래요?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야. 자식이 항상 무릎이 말썽이야. 고등학교 때부터. 아, 검사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가보고 내일 다시 와. 네. 왜 그래요? 이동호 선수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요? 네, 원래부터 무릎 약한데. 괜찮을 거예요. 얼른 먹어요. 아까 심장 터질 뻔했어요. 슛 넣고 우리 눈 마주쳤잖아요. 나 진짜 감동받은 거 알아요? 심장 뛰었네, 감동받았네. 그런 말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? 그럼 어떻게 해요? 진짜 감동받았어요? 숨 막혀 죽을 뻔했다니까요. 나한테 팔 쭉 뻗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했잖아요. 멀리 서 있는 봉근 씨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래서 에이전트 하는 거구나. 진짜 좋았어요. 왜 에이전트래요? 알려준다며. 꼴로네요. 이해하기 힘들걸요? 좀 복잡해서. 나 머리 좋거든요? 바보잖아요. 여자가 이건 첫 번째 이유. 좋았던 기억은 축구장밖에 없어요. 축구장? 이건 두 번째 이유. 내 눈앞에서 엄마가 난간 앞으로 떨어졌는데 실수였는지 일부러 떨어진 건지도 모르겠고 엄마인데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인데 무섭더라고요. 꿈에 나오는 것도 무섭고 생각나는 것도 무섭고 그때 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때 한일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다들 축제였죠 뭐. 엄마 죽고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4강전 때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요. 그때 우리나라 졌잖아요. 1대 0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괜찮아 괜찮아 울면서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괜찮아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왜 아무렇지 않게 해요? 세 번째 이유.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죽자마자 딴 여자랑 바로 재혼했거든요. 아빠는 내가 에이전트 말고 딴 걸로 밥 먹고 살길 바래요. 그래서 아빠한테 한 방 먹이려고. 슛! 아. 아, 해요, 얼른. 아. 아. 생긴 건 가능한 건데. 힘들게 살았나 보네.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했죠? 누가요? 그쪽. 내가요? 기억 안 나요? 게임 뛰기 전에. 그랬나? 고기 사줬잖아요. 이 여자 진짜 사기꾼이네.
뭐 원하는 거 있어요? 말해봐요. 나 만날 땐 구두 신지 말아요. 네? 내 앞에서 구두 신지 말고 운동하시느라고. 왜요? 그냥. 네? 잔디밭이든 아스팔트든 운동하시고 다녀요. 내 앞에서. 그게 차범근씨 꼴에 대한 댓글? 네. 좋아요.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. 하이는 여자의 자존심이라며? 쉽게 갖다 버리네. 그쪽 자존심을.